국내 최초 원전이었던 고리원전 1호기가 드디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됐습니다. 고리 1호기의 가동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의 탈핵시대 선포가 시작됐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원전 1호기가 18일 자정부로 40년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19일 한수원 고리본부에서는 고리원전 1호기의 명예로운 퇴진과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민관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영구정지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38년간 고리원전 1호기에서 근무했던 노기경 고리원전 본부장과 탈핵 부산 범시민운동을 이끈 하성규 부산 YWCA 전 회장이 각각 소회를 밝히며 상생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를 기회로 원전 운영자와 시민사회단체의 간격을 더 좁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소를 운영하는 저희 원전 운영자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감격을 누리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에너지의 전환 시대를 열고 안전한 폐로의 산업을 허브로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원전 건설 계획의 전면 백지화와 노후 원전 폐쇄 등 탈원전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고리 1호기의 가동 연구 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입니다.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모아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승격시키고 동남권 지역에 원전 해체 연구소 설립과 함께 원전 해체 산업 선도국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한수원은 고리 1호기 연구 정지 후 해체 절차를 진행해 터를 자연 상태로 복원하기까지 약 15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되면서 원전의 건설과 운영 그리고 해체 산업까지 원전의 전 주기가 완성됐습니다. 탈원전 시대를 선포한 정부와 함께 앞으로 어떠한 균형과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 TV 뉴스 김현정입니다.